이 전자식 도어를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자식 도어 잠깐만. 아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머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원 컨벤션이에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 아주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제네시스가 몇 대입니까? G90이 한 50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0대 정도면은 한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40억 정도 되는 돈이 여기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이야, 이 전시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시승하는 게 아주 묘하게 진행됩니다.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에요. 뒷좌석에서부터 시승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는 한라산 그린이라고 합니다. 한라산 그린 색상, 광빨이 장난 아닙니다.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던 그런 외관, 많은 분들이 이 외관이 괜찮은구냐 라고 하셨던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멋집니다. 어? 자동문. 이야, S클래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S클래스는 이게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자동문인데, 얘는 약간 딸려오면서 자동문으로. 아, 이거 이포트리스라고 하죠. 새끼손가락으로도 열 수 있는 그런 자동문입니다.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누르면 돼요. 제가 오늘 사장석에 앉아야 되니까 회장님의 어떤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앉아볼게요. 문 닫을 때도 닫는 버튼하고 여는 버튼이 같은 버튼이라서 조금 희한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게 중간에 사람이 껴도 괜찮을까? 머리 대고 있을 테니까 한번 닫아봐. 아하! 그래도 멈추는 장치가 있어요.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있다가 찡기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오! 괜찮아 괜찮아. 멈춘다니까? 자, 그럼 일단 출발하시죠. 네,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G90의 뒷좌석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출발하시죠.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진짜. 와, 아 이번 생 잘 살았구나. 전기찬 줄. 아 이거 어쩌는 TV. 성공한 사람의 얼굴을 좀 볼까? 아 겁나 잘생. 잠깐, 얼굴이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다 안 보이네요. 얼굴이 조금 작은 거거나 아니면 얼굴이 크. 자, 그럼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한가? 제가 왜 신발을 벗느냐고요? 신발을 벗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무슨 버튼? 레스트 버튼. 이 둘을 딱 연결시키네. 여기까지 되는 차는, 이렇게 연결되는 차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엄청 긴 사람인데도 공간이 남아요. 키가 거의 180인데 야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롱바디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이건 대단한데요? 아 너무 편해. 그리고 이게 이 소리가 귀가 좀 먹먹해요. 너무 조용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 뭐 일단 방음 효과 대단한 거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NC. 그리고 여긴 R도 들어갔죠. 이 노면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를 또 읽어서 그 사운드의 역위상 사운드를 우리 귀에 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좌석에 이렇게 마이크가 또 달려 있어요. 하나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저기도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그래서 총 8개의 마이크가 실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노면에도 각각 마이크가 달려있어서 요 좌석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고스란히 반대로 만들어서 수많은 스피커를 이용해서 귀에다 또 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좀 보여줘야 믿잖아요. 보통 헤드폰 같으면 켰다 껐다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켜니까 이렇게까지 조용해지네? 이런 느낌인데 차에는 그 기능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진짜 좋은 거였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거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아쉽네요. 전동으로 원래 움직이는데 저게 왜 전동으로 안 움직이고 저렇게 넘어가 있죠? 시트를 뒷좌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젖혀주는 이런 거 굉장히 멋진데요. 아 저 상태에서 이걸 보여주지 않는 거야 원래? 우리 생각하기엔 이게 이렇게 꺾여서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시트를 이렇게 좋구나. 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서는 건 줄 알았더니 서는 게 아니고 릴렉스 하시려면 저거 눕혀 드릴게요 하면서 이 밖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암레스트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못 켜고 있어 우리 둘 다? 이게 켜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럼 꺼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죠? 잘못해서 눌리는 걸 굉장히 극도로 조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을 때 한번 켤 때 그냥 켜지는 게 아니고
뚝뚝 하면 켜지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또 문질러야 돼. 야, 이렇게까지 굉장히 세심한 배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공조장치 같은 걸 여기서 다 디스플레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오른쪽 온도는 조절했어. 왼쪽 온도는? 뒷좌석에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네요. 되게 의외네. 4존이 아니고 3존이네요. 양쪽이 어쨌든 달랐으면 좋겠는데 양쪽이 같네요. 마사지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가 효과가 좀 있어요. 이 어지간한 자동차의 안마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눌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바디 프렌드하고 제휴를 했나? 그게 의외네.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선루프 선쉐이드를 닫지 못하게 돼 있네요.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한다면 전체를 다 열고 전체를 다 닫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 한 번에 닫기, 모든 창 한 번에 열기,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벤틀리나 이런 차들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난 프라이버시가 필요해 라고 할 때 여기는 프라이버시고 저기는 개방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막았으면 좋겠지, 그리고 다 열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한 번에 해주면 조금 더 똑똑한 그런 메뉴가 되지 않을까. 메뉴가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버튼이 지금 여기 여섯 개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빛이 따뜻한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빛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이런 거 굉장히 똑똑한 그런 아이디어네요. 가정 인테리어에서도 요즘 인텔리전트 조명이라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색깔을 바꿔주는 그런 조명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해볼 수가 있고요. 공조 마사지 커튼? 커튼이라고? 아, 이걸 커튼이라고 해? 실내 향기를 한번 드라이버 어웨이크닝 강하게. 나네요. 나는구나. 향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의 향기를 바꿔줄 수 있게. 그런데 굉장히 은은해서 이게 향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느낌적으로 뭔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좋은데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오디오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디오가 안 되고 이쪽에 있는 이 모니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 검색, 설정, 골프 이거 진짜 재밌죠. 누르면 통합 검색하면 골프장을 검색해줘요. 골프 컨텐트가 아니고 골프장을 내비게이션에서 찍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되게 웃겨요. 부동산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부동산이 얼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 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음악 스트리밍이 되네요. 게스트 모드에서는 안 되는구나 싶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기능이 있으면 굳이 USB에 음악을 넣지 않고도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 접속해서 음악을 스트리밍 받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요번에 제네시스 두 번째로 들어간 건데 GV60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위에 천장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천장에 있는 스피커는 아주 독특한 스피커입니다. 흔히 스피커들을 개수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개수 중에는 어떤 스피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스피커들은 다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에 있거나 눈높이에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죠. 근데 이건 3D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녹음할 때부터 3D로 녹음을 합니다. 3D로 녹음해서 이 천장에도 마이크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천장에 있는 마이크를 천장에서 실제로 쏴주겠다, 현장에 있는 그 공간감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겠다는 게 이 3D 사운드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뱅앤올룹슨이 처음은 아니고 자동차에서는 맥메스터가 처음으로 했죠, S클래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뱅앤올룹슨도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넣기 시작했고 이제 3D 사운드 시스템이 되면서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진짜 녹음했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스테레오인데 그게 될까?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추구하는 방향은 실제 현장음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몇 가지 있죠. 요 뒤, 요게 뭔지 정말 궁금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이야, 여기 수납 공간이네. 그럼 요 밑은 냉장고겠네. 냉장고. 뭐야, 또 수납 공간이야? 스키스루예요? 무슨 스키스루가 이렇게 작아?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데 아니야? 그럼 트렁크에서 나중에 꺼내는 거 아니야? 그런 의도로 비춰지기도 하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거면 여기 냉장고를 그냥 폼으로라도 한번 넣어주면, 옵션으로라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차의 어떤 상징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 UVC라고 해서 이 안에 물건을 넣으면 UV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균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안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살균이 되는 거예요. 최대 10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볼까요? UV의 특징이 너무 세면 사실 거기서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린내가 나신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에 이 암레스트가 여기 올라갈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안 되고 4인승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센터 콘솔이 길게 마련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 콘솔이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는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일단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미끈하게 뻗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마치 움직여지는 암레스트처럼 그냥
5인승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된 건 4인승 성애자로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S클래스나 이런 차들 보면 이 뒤쪽에 이런 곳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많이 집어넣곤 했는데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전히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자동차 시트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비행기도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 보면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 넣는 비즈니스 클래스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데 그런 거 활용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뒷좌석 승차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서스펜션이나 이 안정적인 부분이나 정숙성이나 이 모든 면에서 그냥 성공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뒷좌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시승 어쨌든 잘했습니다. 오, 저절로 닫죠? 와, 세상에. 네, 뒷좌석 시승 잘했고요. 안에서 뭔가 좀 살펴보고 앞좌석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차에 롱휠 베이스 모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여기 롱휠 베이스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롱휠 베이스가 멋지네요. 약간 비율이 지금 너무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작 앞에 놓고 보니까 위압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멋질 수가. 근데 롱휠 베이스 보니까요 색깔이 뭐가 좀 달라. 보통 이제 클리어 코트를 하나 입히는데 클리어 코트를 하나 입히고 그 위에 한 번 더 입혔대요. 그래서 두 번을 입힌 클리어 코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거울같이 이렇게 제가 비치네요. 야, 영어 클리어가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 전동? 오, 이거 앉아도 되는지 좀 황송스럽네요. 문짝 자체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기존의 에쿠스 롱휠 베이스는 이 문짝 자체는 그냥 똑같았어요. 여기 B필러 자체를 키웠던 거지. 근데 이제는 이 문짝이 커졌기 때문에 들어갈 때 샥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손이 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네, 저희 PD님이 중간에 다쳐도 네, 이렇게 알아서 멈춰줘요. 열 때도 이렇게 쓱 밀면 돼요. 이걸로 쓱 밀면 알아서 이렇게 쭉 열립니다. 이게 문을 한 번 더 누르면 닫히거든요. 근데 내가 열려고 한 건지 닫으려고 한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부산으로 승진하시고 영상으로도 되게 자주 그러세요? 영상에 좀 출연 좀 해주세요. 옆에 딱 오셔가지고 출연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초청도 안 해주시고 제가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훨씬 나아요. 제가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되게 작은 부분에 너무 집착하게 되잖아요. 이것만 딱 보이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 규모감 자체가 달라서 거리에 같이 섞이니까 훨씬 좋네요. 저도 사실은 이 차를 4년을 개발을 했지만 저희 디자인센터에서 매일 볼 때랑 이 차가 길에서 다른 차랑 있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MLA 테크놀로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슬림하고 세계 최초의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만들었는데 지난보다는 확실히 두 줄의 퓨어함을 더 강조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완벽한 두 줄이기보다는 아직도 두 줄 같은 뻥튀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쇼카를 보시면은 모든 램프에 헤드램프, 로빔, 하이빔은 다 깨끗한 하나의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네시스의 미래의 비전이고 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될 겁니다. 네.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따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쪽에서 계속 막 빨리 가라고 막. 이게 필터가 되게 고급스러운 필터로 바뀌었어요. 색깔 자체가 달라. 색깔이 푸르딩딩한 필터로 바뀌었습니다. 와, 잠깐 이거 어디 필터지? 한온 시스템 필터네요. 굉장히 촘촘하고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광선과 광촉매 반응을 이용해서 살균물질을 생성한대. 실내 공기를 소독할 약간 걱정스러운데 약간 소독이라 그러면은 뭔가 균이 죽을 정도면 얼마나 독한 거야.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거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오랜만이세요. 잘할 수 있도록 좀. 네. 따끔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래도 됩니까? 네. 부담 느끼고 있었는데, 막 해도 되겠네. 반갑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주시고, 저희 G90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데 따가운 말씀도 기꺼이 막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니까, HDP도 들어올 거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어서 좀 아쉬웠어요. 원 계획에서는 레벨 3 HDP에 대해서도 2년 말까지는 적용할 계획이었었고요. 네. 혹시 그 부분이 이제 전면 복구를
차량과의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여기 뚫리잖아요. 이제 여기 뚫리잖아요. 못생기게 뚫리면 안 되죠. 이번에 그 G90에서는 안 해본 시도들 좀 예. 많이 한 부분. 이제 외관에서는 그 투라인 완성이라는 부분과 에메랄드 부분, 그다음에 예. 크랜셜 부분. 이 부분이 좀 지금까지 저희가 안 해봤던 시도 그런 부분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 파팅 라인 자체가 완전히 좀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저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매끈하고 진짜 그냥 한 덩어리감이 그냥 딱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 이거 저는 이쪽 더미 같던데 이게 그때 거는 뭐 저 이 말씀하신 쪽 유튜브에서 마신 것도 저도 봤어요. 뭐 더미고 이거 뭐 이 트윈으로 한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디자인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차량의 뭐 천단 안전장치 그 부분 이제 디자인과 녹이는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뭐 챌린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네. 그 안에서 뭐 계속 진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P 달린 차는 그럼 아무래도 저 운전자가 고속주행 60km 이하에서는 완전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부분이라면 그 메이커로서의 더 확인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좀 성실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진짜 여쭤볼 게 많지만 오늘은 좀 실제로 예. 한번 운전을 해보시고 시승을 해보시고 네. 그때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로요. 예, 그러면 저희 개발자분들이랑도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부실에다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레더 매트리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더 매트리얼이 스탠다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롱힐 베이스는 여기 있네요. 롱힐 베이스를 위한 가죽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미 아닐린이라고요. 안녕하세요. Some questions. Little bit. I've heard. Please ask. I'm okay. Responsible for colors and materials analysis. Where from? Tokyo, sir. So this is the semi-aniline leather. The semi-aniline leather we look for the limousine. Only for a limousine? Yeah. Only base model. I like this one. This is a Korean supplier, yeah. And for us it was very, very interesting. I mean, Korean supplier doesn't mean that the cows are from Korea. No, the cows are coming. China or so? Yeah. No, 아니요. 아니요? Okay, okay, 아니요. Then. Before we made this leather for the G90, because it's our flagship, so it has to be premium. It has to be better than Mercedes. And it's better. You think that? I know. You know that. Okay, then. 네, 감사합니다. 눈이 이렇게 오니까 더욱더 이 차의 위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차 사륜구동이거든요. 이런 눈길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여기 오다가 기자들 죄다 넘어졌어요. 다 얼어가지고. 자, 아무튼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G90. 오늘 이거 운전 잘해야지 잘못하다가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100만 유튜버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출발하면서부터 딱! 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핸들을 돌렸을 때 후륜 조향이 됩니다. 후륜 조향이 돼서 이게 이 정도로 꺾여?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대단합니다. 이 조향 아주 이상한데? 이거 아주 희한해. 핸들 돌리면 딱 느낌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특이하다.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 이렇게 있네요. 이 정도 고급차면 이거 버튼 아니고 다이얼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버튼이 가장 특이한데요. 이 버튼 되게 이게 뭐지? 이게 여기에 조명 밝기 조절이 있어요. 운전하다 말고 조명 밝기 조절할 일이 많이 있나? 눈에 딱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렇죠.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었다면 차라리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렉서스가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여기 벽을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렉서스 LS에서 온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벽이에요. 이 왼쪽에는요 무슨 버튼일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꼭 눌러야 되는 정말 중요한 버튼, 트렁크 열림 버튼입니다. 열렸네. 잠깐 다시 닫아야 되는데. 네, 닫았어요. 중요하네. 아니 실수로 열리면 닫아야지. 여기 꼭 필요한 버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 운전석에 앉아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안 보입니다. 핸들에 딱 가려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 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물어볼 것 같아요. 오빠 여기 버튼 뭐야? 너의 마음으로 가는 버튼. 버튼에 대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버튼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퍼질 때. 차가 퍼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차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다. 트렁크를 여는 거예요. 왜냐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삼각대가 딱 보입니다. 뒷차가 아 이 차가 고장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트렁크를 열고 나서 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차가 퍼지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꾸 차가 퍼지는 차냐고? 아니 퍼지는 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라고요. 좀 후측방에 지금 차가 뒤에 오고 있는데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데 운전자한테만 들리게끔 운전자 헤드레스트에 있는 스피커로 이 소리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나는 거 그래요? 네. 운전 여기서 나는 거 아니었어? 난 여기서 난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운전석 헤드레스트에서 들리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왜 그거는 뭐 리무진에만 있나? 아니 옵션인가? 자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는 운전석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이걸 끌려면 끌 수 있죠. 핸들을 지금 떨어주기 때문에 네 끌려면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이 차는 3.5L 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3.5L 터보라니 이렇게 거대한 차가 왜 그렇게 작은 엔진을 방방 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타는 그런 엔진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를 타보니까 이렇게 말해도 들리시죠? GDI인데 게다가 터보인데 말할 수 없이 조용해요. RPM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 RPM을 올리면 또 과격한 그런 사운드가 나기도 하네요. 와,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얼마나 한국적이에요. 유럽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알려줄 필요가 없어. 조금 이따 출발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빨리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빵빵빵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자동차만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해서 그냥 승차감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거기에 또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 그러면 정말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잘 만든 스프링이 못 만든 에어 서스펜션보다 좋다. 네, 그거 맞고요. 그거 맞는데 근데 잘 만들었다. 이 에어 서스펜션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를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노면이 잘 안 느껴져. 노면을 잘 느끼는 게 또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 차는 최대한 안 느껴지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건 S클래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적어도 다이나믹하게 막 달릴 때 그때는 당연히 S클래스가 낫겠지. 근데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내를 꾸준히 달릴 때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던 게 뭐예요? 아우터반을 막 200km로 달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200km로 달릴 거야 요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 근데 그런 기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시내 막히는데 좀 진동 좀 없고 스트레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여유로우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잘 자아낸 게 이번 G90의 서스펜션과 엔진과 사륜구동과 이 모든 것들을 조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너무 스무스하게 방지턱을 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쓱 지나갔어요. 야 씨, 이게 이렇게까지. 딴 건 뭐 그래,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방지턱 넘는 거는 그냥 어떤 차를 갖고 와도 이 이상 넘어가는 차가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는 딴 건 몰라도 방지턱에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 최고 그런 방지턱을 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방지턱이 K방지턱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뛰어난 그런 방지턱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이 너무 눈부신 것 같아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실 뭐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이 갈릴 수 있죠.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현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가속방지턱 넘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었나. 아 역시 K방지턱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릴이 진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하나의 그릴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그릴이 하나 더 있어서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또 이제 다크크롬을 이용하니까 또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덤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레이더고요 덤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하는지. 왜 자꾸 아니다 하는 분들은 또 뭐예요? 왜 아니래. 라이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라이다가 달려있는 자동차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에 달려서 뚫려서 나와요. 지금까지는 라이다 없는 HDP 없는
없는 그런 모델이 지금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거 두 줄 램프 뭐 이제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어 캐치가 기존에 있었던 S클래스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라요. S클래스는 이 도어 캐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거든요. 이 도어 캐치가 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얘는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최첨단의 기능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움직이니까 약간 기계식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 도어의 움직임은 S클래스를 뛰어넘습니다. 자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이 자동문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G90이야. 이게 없으면 G90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문을 닫을 때 이 안쪽에서도 닫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 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도. 이게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여기에 그럼 사람 서 있으면 아니면 여기에 지금 볼라드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볼라드 있을 때 이거 자동문이 이걸 치면 현대가 물어내나?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해볼까? 여기 한번 제가 서볼게요. 서서 여는 거야. 치는데 세게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있거나 하면 자동문이 이렇게 밉니다. 밀기 때문에 볼라드 같은 거 있는 거 좀 주의해서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닫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아이바흐에도 이렇게 문 닫는 기능이 있는데 꽤 아프게 다치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된 것 같아요. 이 정지 기능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안 보신 부분을 보려면 트렁크를 열어봐야 되겠죠.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골프백을 세로로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이 골프장을 갈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보여집니다. 위쪽에 삼각대 넣는 자리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삼각대가 이렇게 빛이 나면서 사고 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삼각대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숏바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비율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보통 됐어요? 이제 올릴게요. 이게 올라갈 때는요 뒤가 먼저 올라가고 앞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앞이 먼저 뒤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앞이 뜨면 이 밑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이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불안정한 거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먼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 와 신기하다 우리나라 최초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최초는 아니고요. 에쿠스 제네시스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우 가죽 고급스러운 거 봐라. 근데 이 가죽이 총 3단계예요. 이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나파 가죽을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 패키지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에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리를 이 운전자한테만 들려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럭셔리는 뭔가 좀 보수적이고 뭔가 좀 튀는 것들이 별로 없고 뭔가 좀 점잖고 그러면서 선을 좀 시원시원하게 썼다면 이번에 이 G90은 뭔가 요소들이 너무 많아. 뭔가 요소가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실내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색이 마음에 드세요? 무광 화이트도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우유니 화이트라고 하는 무광. 사실 검정색의 무광은 조금 이상했어. 근데 요 화이트 무광은 굉장히 예쁜데요? 아, 요런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지금 보면 그냥 검정색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막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꽤 좋아 보입니다. 인테리어에서도 지금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에서도 한번 이런 색으로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보시면 아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 차가 아니다라는 그런 실내예요. 실내 보면 엄청 멋있고 아, 요 정도 돼야 진짜 럭셔리카지 이런 실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럭셔리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차하고 뭔가 다른 거 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아주 포인트, 핵심이기 때문에 저런 인테리어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외관 컬러에서도 보통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색깔하고 전혀 다른 색깔을 갖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정말 자유로운 색깔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가 있다는 거 그게 진정한 럭셔리 아닌가. 그 평소 타던 것하고 다른 그런 의외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런 컬러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오우 이 코너링 이건 실화냐? 이게 실화냐 싶습니다. 와 씨, 야 이런 느낌이라고? 엔진이 도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엔진이 도는 느낌이 안 들고 노면이 어떻게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엔진이 바로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야, 스포츠 모드 완전 차가 달라지네요. 이렇게까지 많이 근데 롤링은 여전히 있어요. 서스펜션을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만들지 않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여전히 서스펜션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지. 잘 만들었거든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근데 기본적인 세팅이 출렁출렁으로 있습니다. 승차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승차감보다 더 좋은 차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승차감이 좋은 그런 세팅을 보여줘요. 근데 다이나믹으로 놓고 보면 좀 더 다이나믹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거보다 다이나믹한 걸 더 좋아하니까요.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세팅을 좋아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것 같습니다. 코너링 할 때 느낌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롤링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안심시키는 타입은 아니에요. 운전자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제동감도 나쁘지 않네요. 제동감도 굉장히 꽉 찬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아유 좋네. 어우 좋네. 아, 이 코너링이랑 이런 거 진짜 현대차 연구원들은 상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냈지? 이 정도의 차로 이렇게까지 이 정도의 차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매끄러운 거 봐.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럭셔리함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럭셔리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행 감각만큼은 이 덩치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전 세계에 몇 없지 싶어요. 자, HDA를 켰고요. HDA로 차간 거리를 조절해 볼게요. 차간 거리를 1단계로 조절했어요. 앞차랑 엄청 가까이 붙죠. K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할 수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앞차가 가장 파악하기 힘든 차죠. 트럭이에요. 컨테이너 트럭에 위에 짐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거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안심되게 잘 운전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핸들을 잡으라고 하죠. 핸들을 잡았을 때 핸들을 잡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핸들에 정전식 센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자꾸만 핸들 잡으세요 이래서 정말 짜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핸들을 잡았다는 걸 인식해요. 코너링이 탁월해. 야 참. 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운전을 해주고요. 그러면 깜빡이 켰을 때 어떻게 되나?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죠. 그래요. 핸들을 잡지 않으면 차선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핸들을 잡는 것까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를 한번 높여볼까요? 속도를 한번 쭉 높여서 속도를 80km 이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또 희망 속도는 며칠 후에도 불법은 아니죠. 내가 희망하는 게 그거라는 건데 뭐. 자, 200km로 세팅했어요. 200km까지 세팅이 되네. 그리고 나서 속도는 몇이냐? 지금 속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100km로 제한됐었고요. 지나면 이제 속도 카메라가 없으니까 더 달려드릴게요 라면서 더 달립니다. 아,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약간 아슬아슬해요. 차선이 지금 꽤 굽어있는데 이 굽어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굉장히 쏠려서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 차가 신차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습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앞차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런 순간 이 차가 감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속을 꽤 많이 했고요. HDA 이 정도까지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HDA2인데요. HDA3가 되길 기대했었죠. 그런데 HDA3는 아직이고요. 그리고 HDP 또 아직입니다. HDP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행 보조였다면 이제 HDP가 되면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출발! 뭐야 이게. 아니 일단은 이 차의 가속감을 놓고 보면요 초반에 많은 출력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의 딱 스윗스팟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6.3초. 그래서 100m 만에 100km를 만들어내네요. 6.3초면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닌데요. 물론 지금 뭐 테스트하는 조건이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고 여긴 고속도로여서 100km까지 가속감은 특별히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트윈 터보를 갖고 있어서 이 터보 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되는 그런 터보 차저를 볼 수가 있네요. 뭐 결코 답답한 엔진은 아니에요. 괜찮은 엔진입니다. 출력도 380마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덩치를 생각하면 400마력 넘어줬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대치 그런 거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 거를 기대하냐면 이 차로 정말로 그렇게까지 달릴 일이 있는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무한정 쓸 수 있어, 무한정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 차나 살 수 있어, 그런데 굳이 못 달리는 차를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야지. 인테리어도 뛰어나고 큰 것도 뛰어나고 멋있기도 하고 거기에 잘 달리는 것도 제일 잘 달려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클래스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쨌든 580이잖아요 과연 그 차가 옵션만 가지고서 차를 선택하는가, 이 럭셔리 차를 선택하는 분들은 이 달리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3.5 터보보다는 조금 더 센 엔진이 하나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이거보다 출력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 차는 사륜구동이니까 이런 눈길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지. 문제 있으면은 사륜구동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을까? 잘 될까? 해볼게요. 네, 사륜구동 이런 눈길에 언덕 가는데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네요. 일반 도로하고 큰 차이 없게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VDC를 꺼서 이 차가 좀 미끄러지는 꼴을 좀 보고 싶어요. 아니 별로 안 미끄러지잖아. 참, 일단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잘 미끄러지는 느낌은 없고요. 그걸 왜 아쉬워해? 네. 오, 재밌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특히 뒤로 구동력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약간 드리프트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주 이스터에그처럼 이 개발자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 요거 좀 재밌습니다. 기어 시프터가 있는데 기어 시프터를 돌렸을 때 전진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후진을 넣게 되면 여기서 후진을 딱 넣으면 진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햅틱 반응으로 후진할 때는 내가 후진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진동을 해줘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이, 그건 누가 헷갈려. 쉽지만 헷갈릴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는 거, 요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사람들이 아, 정말로 이 사용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컴퓨터가 없었으면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컴퓨터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디자인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타이트 바디라고 하죠. 프레임들의 간격이나 폭이나 두께나 거기 들어가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이 차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형태와 길이와 폭과 이런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소음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은 기능 같아요. 이게 컴포트고요. 내추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이나믹은 이렇게 샥샥샥샥. 아, 멋있네. 이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너무 멋있는데 이거 좀 밖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눌렀을 때 밖에서 좀 보이면 좋잖아.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 이런 기능 있다?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근데 지금 이걸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려서 잠금하고 잠금 해제해야 이게 한번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 바꾸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네시스 G90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 차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첨단 기능을 가득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차를 그냥 럭셔리가 아니라 스마트 럭셔리로, 그냥 프리미엄이 아니라 영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아서, 그리고 현대차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놓은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방향제를 넣는 소켓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소켓을 이렇게 푸시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제 팩이 있는데, 오, 잠깐만, 이게 방향제 팩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니, 너무 고급이잖아. 나중에 뭐 향수 브랜드 여러 가지하고 콜라보를 해서 더 다양한 향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승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차가 굉장히 인상적인 자동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